저거예요. 네. 폭파 장면인데. 그럼 그 옆에 건물 반파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 옆에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게 이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앞에 보신 것은 그 옆에 그 좀 높은 건물인데 네. 반파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폭삭 무너진 거죠. 네. 네. 폭삭 와르르 정말 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폭파 순간에는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이 저 연기와 함께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기를 다이너마이트를 내부에 설치해서 완전히 폭파한 것 같다. 네. 거의 이제 밑둥만 일부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이 건물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다. 북한이 이런 일을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에 전격 감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오후 3시 반경부터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미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에게 큰 남과 북에게 네네.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우리가 4월 27일에 놀라운 장면을 봤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도보다리 산책도 하면서 네. 자 이제 남북 간에는 앞으로 전쟁은 없다. 평화만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 같은 해 2018년 9월에 이게 지어지거든요. 무려 우리 쪽에서 9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네.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청사, 사무실, 직원들의 숙소,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있는데 네. 이것을 왜 이렇게 폭파시켰겠느냐. 결국 남북교류의 상징을 파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은 폭파 전에 북쪽에서 이거 날려버리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2018년, 19년도에 통일은 바라지 않아도 이상 가족이 만나는 거나 여러 가지 맞아요. 꿈을 꾸고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는 시청자의 한 입장이고 국민의 한 입장에서 저거 보고 아 어떡해, 아 속상해. 그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겁니다. 네, 네. 네. 정말 이게 예견된 폭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13일 토요일 밤에 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는데 자, 이 북남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네. 될 것이다. 네. 이런 되게 격한 이야기를 한 지 사흘 만에 전격 네. 폭파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폭파되고 2시간 만에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거를 북한 주민들 보게 했어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언론 통제 사회에서 이례적으로 네. 주민들에게 빨리 보도를 했어요. 아주 네. 이례적입니다. 네.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에 보도하거나 노동신문에 실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당일 날 오후에 이런 일을 감행하고 2시간여 만에 바로 보도했다. 이건 이제 의도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네. 북한 내부 주민들이 코로나19 혹시 네. 또는 이제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내부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결속을 다잡기 위한 일종의 선전선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네. 분석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경제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오래 가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고요. 지금 장마당 경제가 최악이라고 해요. 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일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마이너스가 될 게 더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난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압박을 하면서 네.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때리기가 시작된 네.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높습니다. 네. 북한 경제 5개년 계획인가? 그거 마무리가 올해 아닙니까? 올해가 마무리돼야 되는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를 보여줄 게 네. 없는 거예요. 네.